여러분 안녕. 스누겜 독이야. 이번에 출시된 카드 패키지를 살펴보면 메넬리크의 서 15장이랑 태초의 조각 30장이 포함되어 있어. 다들 알다시피 카드 경험치는 그 가치를 계산하기 참 애매한 부목이야.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획득하는 곳마다 교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동안 패키지에 카드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효율 계산을 할 때 제외하고 계산했어. 그냥 필요한 사람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데 각종 교환 우선순위를 따질 때도 그렇고 여러 패키지들의 효율을 따질 때도 그렇고 이게 마냥 깍두기 상품처럼 생각하긴 힘들단 말이지. 왜냐하면 카드 경험치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 예전에 비해 카드 각성도 수월해진 데다가 도감작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고민해봤지. 일단 뭔가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카드 경험치를 얻기 위해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기회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블로그는 결과 로스트아크에서 카드 경험치를 상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마일리지 상점이지. 다음과 같은 가격에 카드 경험치를 구입할 수 있어. 그래서 난 이제부터 마일리지 책정가를 통해서 카드 경험치의 가치를 한번 환산해보도록 할 거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마일리지의 가치를 해당 마일리지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입한 전체 캐시의 양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하지만 그건 굉장한 오류야. 이를테면 메넬리크의 서 한 장에 1800마일리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메넬리크의 서 한 장의 가격이 18,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18,000원을 지불하고 얻은 다른 상품들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가 메넬리크의 서 한 장에 해당하는 잔여가치라고 봐야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마일리지 포인트는 가치를 환산하기 참 힘든 재화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다른 상품들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 실제 효용가치는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마일리지샵에서 구입 가능한 다른 상품들의 가치를 살펴본다면 적어도 게임사에서 생각한 해당 상품의 가치를 역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상품들을 살펴봤지. 아쉽게도 대부분은 아바타나 펫, 벽지처럼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를 가진 상품들이었어.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정량적인 가치를 갖는 상품이 하나 있었지. 그건 바로 캐릭터 외형 변경권이었어. 이건 누구에게나 현금 9,900원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상품이거든. 바로 이거다 싶었지. 그래서 이 외변권의 가격을 토대로 카드 경험치 상품들의 현금 가치를 비례식으로 계산해봤어. 그 결과 메넬리크에서는 1,188원, 태초의 조각은 594원, 영겁의 정수는 297원, 영혼의 잎사귀는 99원이라는 현금가치가 도출되었지. 이제서야 뭔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 그동안 효율 계산의 숙제와도 같았던 카드 경험치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이걸 다시 환산해서 카드 경험치 100당 현금으로 얼마인지 계산해봤는데 이럴 수가. 다른 카드에 비해 메넬리크의 서만 가격이 다른 거야. 제일 좋은 거라서 그런가? 다른 것보다 구입 효율이 좀 더 좋아. 뭐 이럴 땐 어쩔 수 없지. 4개의 값을 평균 내 18.15원을 이제부터 카드 경험치 100당 현금 가치로 계산하기로 했어. 여기서 끝내기 뭔가 아쉬워서 정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게임사에서 책정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를 하나 참고해봤어. 바로 이벤트 교환이야. PC방 토큰과 엘가시아의 선물 상점에서 현재 매주 이벤트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들 중에서 아주 좋은 예시를 찾을 수 있었어. 바로 이거야. 전이팩과 태초의 조각은 교환 비율이 동일해. 이건 게임사에서 전이팩 한 개와 태초의 조각을 동일한 가치로 간주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이팩의 마리샵 가격을 기준으로 태초의 조각 한 장의 현금 가격을 계산해보면서 487원이 나와. 그리고 카드 경험치 100당 현금 16.2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었어. 다행히도 앞에서 마일리지샵을 통해 구한 18.15원이랑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우리는 게임사에서 생각한 카드 경험치 100의 가치가 대략 16에서 18원 정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앞으로의 내 계획은 다음과 같아. 패키지 효율이나 교환 효율을 계산할 때 카드 경험치가 있다면 상시 판매 중인 마일리지샵 효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거야. 바로 카드 경험치 100당 18.15원으로 말이지. 이를 통해 계산한 각각의 경험치 카드 가치는 다음과 같아. 여러분들도 향후 교환이나 구입에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카드 경험치의 가치를 계산해봤어. 애초에 깔끔하게 계산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품을 어떻게든 가정해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욕심의 크기를 더 신뢰하는 게 나을 거야. 절실하게 필요하면 그게 제일 효율적인 거지. 숫자는 단지 참고만 해줘. 그럼 안녕!